트랜지스터 데이터북에 나오는 스펙을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절대 최대 정적이라고 해가지고 그값 이상 넘어가면 트랜지스터가 죽는다, 그 값을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열에 관계된 거, 그 디바이스 특성의 열 특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그거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오프하고 온 캐릭터리스틱스 해가지고 온오프 특성이에요. 아,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냥 DC 특성이에요. 직류 특성이에요. 주파수에 관계된 교류 특성은 요거 다음에 나오겠죠? DC 특성인데, 오프 그러면은 뭔가 전체적으로 동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를 뭐 오픈시키거나, 세 단자가 있죠? 컬렉터 베이스, 에미터 단자가 있는데, 세 단자 중에 하나를 뭐 오픈시킨다든가, 전체적으로 동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다는 얘기예요. 온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개의 단자를 다 동작시킬 때에 나오는 특성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브레이크다운 CEO.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브레이크다운 볼테지인데, 어디와 어디 사이에 브레이크다운 볼테지라고 하는 건 이거 보면 나와요. 이거는 NPN 트랜지스터니까, 이거를 다이오드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컬렉터와 에미터 사이. 여기가 컬렉터, 베이스, 에미터니까, 컬렉터와 에미터 사이에 브레이크다운 전압인데, 베이스를 오픈시킨 상태에서 컬렉터와 에미터 사이에 브레이크다운 볼테지, 그거는 40V가 돼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 하면 이 값이 VCEO하고 똑같죠. 절대 최대 전격에서 VCEO하고 똑같죠. 그래서 VCEO가 컬렉터와 에미터 사이에 브레이크다운 전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건 뭐 같다고 볼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래 나오는 게 VBR CBO. 에미터가 없죠? 그러니까 에미터를 오픈시키고, 컬렉터와 베이스 사이에 브레이크다운 전압이 되니까 역방향으로 걸려야 되겠죠. 순방향이면 0.7V인데, 역방향이 걸리고, 그때 브레이크다운을 보는 거겠죠. 이게 40V. 그 다음에 VBR EBO. 이거는 컬렉터를 오픈시키고, 에미터하고 베이스 사이에 역방향 바이어스를 걸어줬을 때 얼마까지 견디느냐. 그때 여기 보시면 5V밖에 안 돼요. 베이스와 에미터는 컬렉터에 비해서 작으니까 브레이크다운이 금방 일어나겠죠? 에미터에서 베이스 사이에 브레이크다운 전압은 5V다. 여러분이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ICBO. 이거는 차단열이에요. ICBO. 에미터를 오픈시키고, 그러니까 오프시키는 거죠. 여기 이제 오프 특성이라고 했으니까, 오프 특성이라고 했으니까, 에미터를 오프시키고, 컬렉터와 베이스 사이에 역방향이 걸렸을 때, 역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얘기하겠죠. 그거는 50나노암페어. 50나노암페어밖에 안 돼요. 작죠? 굉장히. 그 다음에, IEBO. IEBO는 컬렉터가 없죠? 그러니까 컬렉터를 오픈시키고, 그 다음에 에미터와 베이스 사이, 에미터와 베이스 사이에 역방향 바이어스를 걸었을 때 흐르는 차단 전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50 나노 암페어인데, ICBO 같은 경우는 역방향 전압을 20V 걸었을 때고, 그 다음에 IEBO는 컬렉터를 오픈시켰으니까 에미터와 베이스 사이에 역방향이 걸었을 때 흐르는 차단 전류인데, 이거는 EB가 3V 걸었을 때 역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측정한 거예요. 여기 브레이크다운 전압이 5V밖에 안 되니까 3V밖에 안 걸어진 거죠. 그 다음에 온 특성을 보시면은 처음에 나오는 게 HFE. 많이 봤죠? 이거는 우리가 베타라고 하죠. DC를 걸었을 때그 트랜지스터의 커런트 게인이에요. NPN 트랜지스터에서 IB가 흘렀을 때 여기 IC가 흐르겠죠? 그러니까 IC는 입력 전류에다가 베타를 곱한 만큼이 출력 전류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베타가 HFE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첨자를 소문자로 쓰면 AC에 관한 전류 중폭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대문자로 썼으니까 DC에 대한 커런트 게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력 전류에 비해서 출력 전류가 얼마나 나오느냐. 그것이
50에서 150 사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VCE 세츄레이션. 컬렉터와 에미터 사이의 전압이 세츄레이션 될 때의 값은 0.3V다 나오는데, 이것은 VCE하고 IC 컬렉터 전류 그래프, 특성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VBE 세츄레이션, 이거는 베이스하고 에미터 사이에 세츄레이션 될 때의 전압이에요. 컬렉터 전류가 그냥 일직선으로 꽂을 때, 그때까지의 전압을 얘기하는데, 그게 0.95V라는 얘기예요. VBE하고 IC 특성을 봐야 되겠죠. 그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다 쓰고, VCE set 0.3V, VBE set 0.95V. 그래서 VC 세츄레이션 볼트가 0.3V라는 얘기는, 여기 세츄레이션 되는 게 여기가 0.3V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VC, IC 특성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VB 세츄레이션은 0.95V라고 했죠? 여기 0.95V, 0.9V니까 요쯤에서 이 그래프가, 여기는 안 보이지만은, 컬렉터 전류가 세츄레이션 쭉 일직선으로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VBE가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0.95V하고 VCE가 0.3V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의미다.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HFE를 데이터북에 보면 특성 그래프로 주는데, 이거를 규준화 시켜서 보게끔 또 해놨어요. 그럼 헷갈리죠, 좀? 이 값으로 그냥 뭐 50에서 150 하면 좋은데, HFE가. 그냥 그거를 뭐 규준화 시켜서 이렇게 보여주는 데가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보는지 우리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세로축이 DC 커런트 게인이에요. 게인인데 옆에 노멀라이즈드라고 돼 있죠. 이걸 규준화 시킨 거예요. 규준화 시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잠깐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HFE가 50이다 했을 때, 그때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 이제 그건데, 자, 그럴 때 2를 보시면, 2라고 맞닿는 데를 쭉 보시면은 컬렉터 전류가 IC가 8mA일 때 1이에요. 이때가 HFE가 50이라면 이게 50이라는 얘기예요. 1이라고 하는 얘기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50mA일 때, IC가 50mA일 때를 한번 보자고요. 50mA일 때쭉 보면 0.5예요. 50mA일 때 규준화된 것으로 보면 0.5로 되어 있죠? 그러면 HFE가 50이니까 이게 0.5 곱하기 50에서 25가 돼가지고, 규준화 시킨 거로 보면은, 우리가 이거, 이 그래프로 확인하면은, 8mA일 때는 1이니까, 규준화된 게 1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HFE로 50으로 잡았을 때 50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0.5란 얘기는 그 반이라는 얘기예요. 그 반이 되는 게 컬렉터 전류가 50mA일 때 HFE가 25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규준화된 것을 보는 방법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100이다. HFE가 100이다. 그러면은 규준화된 거 1을 찾으면은 8mA일 때 100이 되는 거고, 50mA일 때 컬렉터 전류가 0.5니까, 규준화된 거. 0.5 곱하기 100해서 HFE, 그러니까 베타는 5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가 좀 복잡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나온 게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규준화됐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느냐. HFE는 데이터북에 나와 있으니까 그 값을 가지고 규준화된 것으로 찾으면 돼요. 네. 그래서 1일 때는 HFE가 100이다 그러면 100이고, 0.5다 그러면 0.5 곱하기 100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70mA다. 컬렉터 전류가. 그러면 대충 잡아서 0.2다. 예를 들어서 70mA일 때 규준화된 것으로 보면 0.2다. 그러면 우리가 HFE를 100으로 잡았으니까 100하면 IC가 70mA 흐를 때 그때의 전류 이득은 좀 감소되는데, 어떻게 감소되느냐? 이게 20으로 감소된다 이거죠. 100에서 20으로. 70mA일 때.
그래서 컬렉터 전류에 따라서 직류 전류 증폭률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규준화시킨 그래프를 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유추하는 방법만 알면 이것도 어렵지는 않아요.